수업 중 잠자는 경우는 뭐 흔하고 수업 중 잠자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?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뭐다? 제가 깜짝 놀라게 말씀드릴게요. 선생님 졸려서 자는 게 아니냐? 그럼요. 그러면 시간표 골라서 자요? 어떤 수업? 이렇게 물었어요. 그랬더니 애가 어느 한 아이가 뭘까요? 이 수업에 타겟이 된다. 이 수업은 아, 너무 어려운가요? 네? 어? 지금 말씀 다 네, 지금 나왔어. 애가 정말 혼자 독백처럼 한 마디 진지추억 네, 네, 골라갔어요. 네. 네, 무슨 춤? 진지춤이에요. 근데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, 우리 교사들은. 왜냐하면 교사들은 진지한 자체거든요. 진지하기 때문에 또 됐어. 그렇죠? 근데 애들한테 이제는 진지하기 때문에 뺀질을 당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이 여름방학에 우리가 하도록 하죠. 이건 안 된다는 게 지금 애들은. 그 심지어는 애들이 엄마한테도 그러는 거야, 아빠한테도. 아빠가 이렇게 진지해? 이 말이 뭐예요? 아빠 재미없어. 아빠랑 대화하기 싫어요. 이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진지충 대신에 무엇을 입어야 된다? 이번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 좀 하두고 와 재미 나는 그렇게 해서 안 살아왔는데 그러나 좀 편하게 사는 방법이 여기에 온적 제가 왜 이 페이스북을 했어요? 제가 무슨 ICT 활용 교육이 어쩌고 관계없어요. 저는 ICT를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. 근데 오늘 어떻게 하냐 이번 방학 숙제를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드릴 겁니다.